자, 이렇게 팬에다가 자, 준비된 것까지 모두 다 넣을 거예요. 자, 이제 넣은 소금을 제가 이렇게 살살살살 볶듯이 수분만 날려줄 거예요. 등불 정도에서 볶아주듯이 수분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라든지 자몽을 드실 적에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이 허브 소금을 같이 넣으면 궁합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고기를 여러분들이 삶거나 구워 드실 때도 이 허브 소금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소금의 색도 거의 바뀌지 않고 흰색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소금이 약간씩 구워지면서 열이 가해져서 건조가 되니까 형태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자, 아까와 다르게 소금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나죠. 자,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수분이 충분히 건조된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의 소금을 자, 손으로 한번 부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맛을 보기도 할 텐데요. 네, 충분히 건조된 느낌이네요. 자, 이제 이걸 자, 여기 온도를 완전히 낮춘 다음에 이 상태로 바로 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안에서 습기가 차게 되겠죠. 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로 담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또 열기가 식어서 수분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병에다 담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이 상태로 조금만 둘 거예요. 이제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허브 소금을 이렇게 보관하는 병 혹은 선물하는 병은 반드시 안쪽을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이렇게 소독된 병은 소금을 담아두면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되도록이면 밀폐되는 병도 굉장히 좋겠죠. 자, 이제 소금을 충분히 식혀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이제 병에다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병 입구가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렇게 부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약간 깔때기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입구 쪽은 병 넓이만큼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자, 손으로 잡고요. 자, 여기 수푼을 이용을 해서 제가 조금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담아졌는데요. 어떠세요? 허브소금 지금 용기에다 담아두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담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허브소금 이렇게 만들어두면 풍미도 좋게 음식에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선물하는 즐거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에 좋아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런 허브소금 한번 만들어서 선물해보시죠. 자, 저는 소금 여기다 두고 자, 뚜껑을 닫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